23.0.2 업데이트 함. 오비에스 23.0.2 버전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트위치 로그인 하는 게 있네요. 뭔가 전에 거보다 디자인이 깔끔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걸로 다시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업데이트는 해봤고, 이전 버전이었나? 그건 인코딩 방송할 때 오늘 게임 내가 이게 유로 트럭 시뮬레이션 게임을 실행시키고 하면 시작하면은 그 인코딩 과부하라고 계속 돼가지고 방송 송출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요거는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설정은 이렇게 잡아놨고, 방송 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트위치 계정은 자동으로 연결시키니까 이렇게 옆에 화면 이런 게 뜹니다.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할수 있고요. 방송 제목.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도 할수 있고, 여기는 이제 트위치 쪽에 채팅 화면도 이대로 보여주고, 여기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쪽 화면에도 이렇게 넣고, 채팅창을 이쪽으로 넣고 싶으면 이쪽으로 넣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옆에 이렇게 넣고, 위쪽에도 됩니다. 위쪽에 넣고 싶으면 위쪽에 이렇게 넣고, 야도 위쪽에 들어가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옆에도 되네요. 이렇게. 여기도 되고, 여기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아래쪽에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걸 위에다 할수 있나? 하면 데스크탑 오디오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올려지죠. 위치 조정도 되고, 야는 이동이 안 되는데, 야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데, 야도 밑에 위치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일단 채팅창을 여기다가 놓고,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정면 전환? 장면 전환 되네. 방송 용도? 여기다 놓고. 제어. 별로 이거는 한번 설정하고는 쓸 일이 없을 테니까 밑에다 놓고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네요. 야도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런 건 나도 전 몰랐는데. 자다 알게 됐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뭔가 마음에 드네요.